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경제신문을 봤더니요, 한국경제, 매일경제 모두 다 엊그저께 발표한 3기 2차로 발표된 신도시, 즉 창릉과 대장동 신도시에 관한 신도시에 르뽀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르뽀 기사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 비슷했습니다. 그 신도시 등이 발표를 하면 좋은 곳이 있고 또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반대적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손해 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을 보는 곳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손해 보는 곳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 본다는 것은 기존의 집값이 이번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더욱더 떨어지는 곳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이 더 많느냐,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느냐 하면은 당연히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익 보는 사람들은 개발지는 아직까지 개발에 직접적인 이세이 당사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직까지 빈 땅이니까요. 농지고 뭐 대부분 개발 그린벨트고. 그런데 비하여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곳은 이미 기존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남양주에 있는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셨죠.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 2기 신도시에 집값이 사망 선고를 했다. 또 안산도 격앙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일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로 발표로 인하여 일산 신도시는 확실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산보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신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니 일산에 있는 분들이 많은 수가 새로운 신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산의 주택가격은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희비가 갈리는데 희보다는 비가 즉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인천의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분양도 잘안 되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폭탄을 던져놨습니다. 분양이 더욱더 힘들겠죠? 이번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신도시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선정한 물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는요, 이미경 매고요. 2018 타경의 7426번입니다. 경매는 5월 22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10시까지 가시면 경매에 응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5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요, 12평 정도 되겠습니다. 39.64제곱미터고요. 토지 면적은 5.8평이 지분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감정 가격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64%인 9,920만 원이 현재 최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권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 구로 3동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입자가 있는데요. 2014년 8월 18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 배당요구 신청까지 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3,200만 원이네요.
자, 이 세입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권리는 말소가 되죠. 그러면 세입자는 배당을 받아갈까를 살펴보면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을 보면은 그 대상은 9,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배당을 할수 있고요. 그 배당액은 최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으로는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자에게 밀리나 늦어지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이미 모든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돈을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어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물건에 비하여 전세 보증금이 이 금액이 전세만인지 아니면 뭐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전세 보증금으로는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응찰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구일역이 있죠? 지하철 1호선 내 구일역이 있고요. 이곳이 이제 양천구청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고척돔구장이 되겠죠? 그 사이에 이곳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 이제 고척동 우체국이 있네요. 그리고 양천 하이츠 아파트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 공원이 있고요. 산업인 아파트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이곳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 모습은 이렇죠? 네. 이렇습니다. 네, 그곳에 위치한 요 빌라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보시면요. 네. 일부분은 화강석이 외장재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단열재 드라이비트가 되겠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맨 위층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동네의 모습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전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의 주차장 부분의 모습이 되겠네요. 네, 들어가서 주차장 보면 이렇고요. 약간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변 도로겠죠? 네,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구조가 나왔네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렸는데, 여기는 뭐 확장이 되어 있겠죠? 확장이라기보다도, 내부 공간화 되어 있겠죠? 방이 두 개고, 거실 겸 주방, 욕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위치는 방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고요. 이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두 번씩이나 유찰된 다세대 주택, 고척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조사 철저히 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으면요. 꼭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